자, 오늘 확인해 볼 무슨 일이고 이슈는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서 이제 각국의 승인 절차, 동의 절차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일단은 호주 쪽에서는 뭐 무조건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번 합병 관련 이슈는 지난해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합병 자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유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조 원에 가깝 육박하다 보니까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글로벌 항공사가 탄생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그렇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워낙 이런 심사 자체가 좀 딜레이되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우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드려보자면은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약 64%를 취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승인을 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합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역시나 네. 뭐 이 합병 자체가 그 해외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2월 싱가포르 경쟁 당국의 어떤 승인 이후에는 뭐 지난 한 6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그랬죠. 이번 이제 그 호주에서의 경쟁 당국 승인 자체가 어느 정도 드디어 뭐 인수합병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주요 당국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합병 심사 자체가 워낙 느려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는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이번 호주의 어떤 승인이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관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 주가 흐름 자체는 뭐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필수 관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런 필수 국가 4개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같은 이런 이미 신고 국가에서에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필수 심사 국가에서 한 곳이라도 이제 불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합병은 무산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심사인데 이 부분이 왜 우려가 되냐라고 하면은 지난 대우조선해양과 어떤 그 한국조선해양의 어떤 기업 심사를 좀 봤을 때 유럽연합에서는 이 두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LNG선에 대한 독과점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승인을 거절을 했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이 심사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시장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이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이 기업과 관련된 기업 결합 승인과 관련된 절차들이 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한항공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질문드리게 됐는데 네. 대한항공 주가는 최근에 어쨌든 리오프닝 이야기가 맞습니다. 많이 나오면서 대한항공 주가 여기에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아시아나 합병되는 것에 대한 효과도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실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기업 결합이 승인이 되면은 사실 좀 더 그 재료 면에선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 쪽에 좀 더 퍼포먼스가 네네. 커질 수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최근에 6월, 7월경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타나면서 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은 아무래도 뭐 이런 기업 합병보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이 호주 쪽에서의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 어떤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뭐 단순히 뭐 항공 섹터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리오프닝 관련주를 지금 한번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 섹터 자체는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은 섹터가 또 리오프닝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었죠.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거기에 계절적인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뭐 지난 7월 여행이라든지 교통 서비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자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통계가 또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1일에 또 발표를 했는데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은 이 전체 거래액 자체가 약 7,642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선 소외되고 있는 섹터, 리오프닝 섹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산업은
지난 코로나 저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뭐 이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는 항공 섹터라든지 면세, 뭐 카지노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이 리오프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전일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9월 3일 0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코로나19 검사, PCR 검사를 또 결과서를 또 제출을 해야지만 입국이 그렇죠. 가능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좀 폐지가 된다라고 네. 이슈가 나와졌고요. 사실 이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수치를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결정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한 여행 플랫폼 업체에서 통계에 따르면은 해외 여행 하루 예약자 수가 약 2,23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일주일 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1,500여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한 40% 정도 수치는 이번 결과 발표로 이후로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의 지속적인 수혜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슈를 체크해 드려보자면은 리오프닝 관련 섹터의 면세 관련 섹터도 있는데 사실 지난 이제 면세점에 대한 어떤 그 합계 800달러 수준으로 면세 한도를 지금 상향한다라고 지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면세 업계 자체도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지금 워낙 원달러 환율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준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약 1,300 지금 확인해 본 결과 1,300 53원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 강세 기조로 인해서 사실상 그 실제 뭐 백화점에서 파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면세점에서 파는 물품의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이슈가 그렇네요. 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 관련에 대한 업종 자체에 수요 자체는 증가하고는 있지만 면세업계 자체는 이 환율의 강세 기조로 인해서 지금 접근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여행 섹터를 조금 더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쪽을 살펴보자. 그중에서 면세보다는 항공, 여행, 그리고 관련 카지노 관련 종목 좀 보자. 하나씩 그런 흐름을 볼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항공 섹터 중에서는 대한항공을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면은 앞서도 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4월부터 7월경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했을 때 27%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아주면서 주가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이 합병 리스크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이 대한항공에 대한 여객 수요 증가와 그리고 항공 화물 운임 증가에 따른 어떤 매출 기대감에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뭐 장기적인 추세성 구간은 아직까지는 돌파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은 맞지만 최근에 이 종목별 투자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 중에서는 뭐 강원랜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들도 입장이 가능한 그 카지노 기업으로 또 많이 알고 그렇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섹터의 전반에 그렇다시피 6월과 7월경에 낙폭을 좀 많이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약 17%가량의 낙폭을 키운 이후에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지켜주면서 잡아주면서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등의 구간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8월 그 중순부터는 지속적으로 장기 추세성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만큼 추세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체크했던 대한항공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의 이 종목별 투자자 동향도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은 중간중간 외국인의 매도세도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 강원랜드의 지속적인 매수를 유지했던 것과 거기에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됐던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행 섹터 중에 레드캡 투어라고 하는 기업 입니다. 물론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도 존재하는데 레드캡투어 같이 이런 중소형 기업
기업 중에서도 충분히 우량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에 렌터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각에서는 뭐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렌터카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자차를 가져가는 그런 그렇죠. 여행객들이 많은 만큼 레드캡투어 같이 이런 렌터카 사업도 영위하는 기업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올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의 흐름도 최근에 한 차례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기 추세 구간을 한 차례 돌파를 해줬는데 물론 윗꼬리는 달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앞전에 주가가 하락됐던 흐름에서 이런 윗꼬리가 발생한 만큼 물량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현재 이 그 장기 추세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하나씩 흐름을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중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희가 더 집중해볼 만한 전문가님의 탑픽은 뭘까요? 저는 이 중에서는 카지노 관련주인 강원랜드? 강원랜드를 네.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카지노 영업 자체도 단계적으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물론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롯데 관광개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여행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내국인에 대한 수요가 먼저 증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같이 반영될 수 있는 강원랜드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영업 시간에 대한 정상화 거기에 뭐 예약 없이 이제 또 출입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 매크로 환경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비카지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호텔이라든지 그 콘도에 대한 추석률 자체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터월드 역시 매출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원랜드 자체는 뭐 지금 업황이라든지 그에 따른 실적 증가까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분기 매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53% 정도 증가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약 거의 480%가량 증가된 수치가 발표가 된 만큼 이미 매출 자체는 많이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매출 자체도 긍정적인 이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도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강원랜드 자체는 지금 현재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난 6월 7월 급락을 했던 구간인 약 23,7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상단 구간에 지속적으로 뭐 저항의 구간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제 좀 더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역시나 한 31,000원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 월봉상의 흐름을 볼 때 3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정리를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강원랜드를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체크해두시고 강원랜드의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선 내리고는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